자, 오늘 차량 소렌토 R입니다. 14년식 이라는데? 09년식? 09년식. 네, 09년식 네. 소렌토 R이고요. 이 차량 주행은 지금 16만 정도 뛴 것 같습니다. 이 차량 오늘 고객님은 일반 주행을 할 때 뒤에서 차가 안 따라올 정도로 매연이 나온다고 하고 또 실내까지도 매연 냄새가 스물스물 올라오신다고 하셔가지고 방문을 하셨고요. 이 차량 그래서 굳이 세팅값은 한 14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위속 증강기 탄 흡기의 D타입 하나, 그리고 터보의 N타입 하나, 그리고 탄 중통 하나, 그리고 탄 배기 두 개, 그리고 라파 플러스 원 7개, 그리고 고스트 냉각수 두 병 첨가하고 지금 테스트 나왔습니다. 어떠세요? 지금 조금 운전했는데 아직 잘 모르시겠어요? 부드러워졌어요. 부드럽죠? 네. 지금 일부러 한번 쭉 밟아보세요. 자, 매연 나오는 거 없고요. 이제 백미러로 봤습니다. 엑셀 뛰세요. 차랑 가까워지면. 그래도 계속 밀고 가니까 엑셀 뛰라는 거예요. 차간거리 가까워지니까. 제가 영상에 많이 설명했죠? 네. 예, 그렇게 하시면 돼요. 계속 직진 갈게요. 저 언덕도 한번 쳐볼게요. 사장님께서는 지금 이거 흡기 클리닝하고 뭘 좀 정비를 봐야 되나 흡기 클리닝하고 하고 걱정하시다가 유튜브를 봤더니 이런 게 있네 해서 그 흡기 클리닝이라든가 뭐 카센터 가시기 전에 저희 매장에 이제 먼저 방문을 하셨기 때문에 계속 주행을 하게 되면 제가 미팅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주행할 때 한 번씩 이런 언덕에서 풀악셀 한번 하세요. 풀악셀 쭉 밟아보세요. 네. 요런 식으로 한 1주에서 2주 타주시라는 얘기예요. 이제 엑셀 뛰세요. 차랑 가까워지니까. 언덕에서 엑셀 뛰었는데도 계속 밀잖아요. 원래 언덕에서 엑셀 뛰면 뒤에서 당기면 속도 확 줄잖아요. 계속 민단 말이에요. 요런 게 바뀌는 거예요. 올라오네요. 탄력으로. 그렇죠. 그거예요. 네. 이제 차간거리 멀어지면 또 살짝 밟으면 쭉 튀어나가고. 진동 소음도 좋아져요. 안 믿기겠지만 다 제가 말씀드린 게 다 느끼실 거예요. 장착을 해보고 운전을 해야지 알아요. 저희 제품. 원래는 저런 언덕에서 힘이 딸리면 단수가 저단으로 떨어지면서 우웅 하고 나가잖아요. 이제 그냥 탄력으로 계속 그냥 올라가 버려요. 전에 예를 들어서 5단 6단에서 못 올라가던 데가 그냥 그대로 쭉 올라가 버립니다. 여 오늘 고개 넘어서 한 700m 내려가갖고 유턴해서 들어갈 거거든요. 항속 주행 테스트를 하고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여기 내리막 경사를 한번 보세요. 한 60km 만들어 놓은 다음에 엑셀 한번 떼어보세요. 60km. 자, 엑셀 떼보세요. 네. 엑셀 떼면 이제 가속기로 한번 보세요. 속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올라가죠? 네. 그죠? 그러니까 이런 내리막이 심한 데가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죠? 근데 거의 70 가까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저 위에 아까 거기서부터 엑셀 떼가지고 700m는 연료 소모 안 하고 온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연비가 좋아진다는 얘기예요. 여기 신호에서 유턴해서 올라갈게요. 네. 이제 브레이크 조금씩 잡으셔야 돼요. 계속 밀리기 때문에. 네, 여기서 유턴할게요. 좀 이따 신호 바뀌면 가세요? 네. 지금 한 4분 정도 운전했어요. 어떤 것 같아요, 사장님? 더 부드러워졌어요. 부드러워졌죠? 네. 그러면 이제 더 느끼시는 게 이제 엑셀 반응이 빨라져요. 전에는 이만큼 눌러야죠. 뒤늦게 훅 출발했던 게 엑셀을 밟으면서 바로 반응을 합니다. 엑셀이 예민해지고 덜 밟아도 차가 잘 나가요. 그렇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좋아지는 건 한 60, 70% 좋아지는 거고요. 타시면서 더 좋아집니다. 하시면서 어제하고 또 차가 틀린데 이런 식으로. 네. 야, 유턴하면 차 없으니까 약간 언덕이에요. 쭉 한번 밟아보세요. 가속 한번 느껴보자고요. 가속을 지금 잠깐 밟았는데 80km예요. 가속이 상당히 좋아져요. 1차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출력이 좋아졌다는 걸 느끼시는 분들 그래서 느끼는 거예요. 지금 엑셀 뛰세요. 저기 빨간불이니까
오르막이라도 계속 치고 갑니다. 전에보다 더 치고 나간다는 얘기예요. 미리 떼야 돼, 엑셀을. 이제 이해됐죠? 그죠? 엑셀을 미리 뛰지. 안 그러면 이렇게 급브레이크 밟게 돼요. 내가 평소에 운전하던 대로 하게 되면, 원래 이 정도 밟고 가다가 여기서 떼면 저 앞에 가서 속도 죽으면서 이제 브레이크 살짝 밟으면 될 거야 라는 게 사장님 운전 스타일이었다면, 이제는 더 멀리서 신호를 보고 엑셀을 떼야 돼요. 계속 밀고 가기 때문에. 지금 느끼셨잖아요. 네. 네, 그거예요. 그 지금 한번, N에 가보세요. N에. 요 진동소음하고 드라이버에 놔보세요. 이게 아마 전에는 드라이브 넣게 되면 진동소음이 더 컸었을 거예요. 이게 좋아져요. 네. 그것도 타면서 좋아지니까 느껴보세요. 왜냐면 지금 우리 제품들이 장착하자마자 이슈가 다 인식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해되셨죠? 네. 쭉 가시면 됩니다. 1차선 계속. 그리고 RPM도 떨어져요. RPM이 전에 뭐 한 2100에서 기하 변속이 됐다면 2000이나 1900에서 기하 변속이 돼요. 저속에서 힘을 다 쓴 만큼 빨리 기하 변속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유튜브에 이렇게 영상 찍으면서 이런 설명을 계속 하는 이유가, 유튜브 영상을 보고 왔어도 그걸 다 기억을 못해요. 사장님이 나중에 짬나셔가지고 이 영상이 올라가게 되면 내가 어떻게 바뀌게 될 것이다 라는 걸 얘기를 했던 거를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고 진짜 그렇게 바뀌고 있는지를 체크해 달라는 얘기예요. 체크해 주시고 전화 한번 달라는 얘기예요. 저 거짓말하는 놈 아니니까. 네. 지금 엑셀 띄고 가시라는 얘기예요. 이제는. 네, 네. 벌써 뗐죠. 이런 식으로 운전하시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속도가 많이 증가 안 되는 이유는 코너링이니까, 마찰 계수가 높으니까 암만에 속도가 증가는 안 되지만 계속 밀고 가잖아요. 네. 그러죠? 여기 70km 안 하시니까 이제 속도 조금씩 줄이면서. 그리고 지나서는 카메라 없으니까 계속 직진하시면 돼요. 이렇게 한 바퀴 돌면 한 뭐 8분에서 한 10분 돌거든요. 그 정도 돌면은 나갈 때하고 들어갈 때하고 또 틀리다라는 걸 느껴요. 들어갈 때 더 부드러워진 것 같이 느낀단 말이에요. 왜냐면 계속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이슈. 그러니까 운전을 이제 장거리 주행을 해도 피곤하지가 않습니다. 엑셀을 미리 띄고 놀면서 가고 속도 차간 거리 떨어지면 또 살짝 밟아도 차가 잘 나오고 하니까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아까 사장님이 뭐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이렇게 해서 타시다가 한 5년 정도 타신다고 했잖아요. 네네. 5년 타시고 차 바꾸게 되면 이 차 가지고 오세요. 오늘 장착한 거 다 떼놔요. 떼놨다가 사장님 새로운 차 가져와. 그러면 이제 흡기관 크기가 차량마다 다 틀려요. 그럼 그 흡기관에 들어가 있는 것, 벽에 들어가 있는 것들을 크기가 틀리면 다 우리한테 반품하는 조건에 50% 보상 판매해드려요. 나머지 라파 같은 경우는 그대로 이전 장착 해드립니다. 그러면 돈 얼마 안 드리고 또 업그레이드해서 계속 탈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게 뭐 수명이 한 뭐 3, 4년 가가지고 수명이 다 되는 제품이라면은 아까울 수 있어요. 적은 돈이 아니니까. 그죠? 근데 5년 이상 10년 동안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10년 나누기 오늘 금액 해보세요. 하루에 얼마가 몇백원 투자해가지고 이렇게 효과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특히 매연 나오는 차들은 사장님 이틀이나 3일 후에, 물론 냉각시동 시에 냄새가 전혀 안 나는 건 아니지만 거의 안 날 정도로 좋아졌습니다 이러고 저한테 전화 주실 거예요. 유턴해야 돼요. 네, 저 쭉 내려가서 유턴해야 돼요. 꼭 매연 냄새도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아니면 지금 들어가서 차 세운 다음에 시동 끄지 말고 뒤에 가서 한번 냄새 맡아보자고요. 네? 나는지 안 나는지. 저 밑에 두 번째 신호에서 유턴해서 들어갈게요. 네. 타보시고 꼭 좀 전화 주십시오, 사장님.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